나가면가? 어미, 이놈이 집구석을 어쩔까? 부세를 탁 쳐서 불을 확 질러버려. 한번 내 한번 불러봐야. 흥보야, 흥보야! 누구를 찾으시는 게라? 저 이 집이 박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그란디오. 그러면 주인놈 흥보라는 놈 좀 나오라. 아,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왔던지. 아이고 마님, 마님. 아니 사과라, 어째서 이렇게 소란스러워? 예, 밖에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요, 마님 보고 이놈 털어먹어 진수이 트집 박탈이란대요. 어떻게 생겼다냐? 예, 배가 어린 부엉이 내가 소재입니다. 배가 아주 좋은데 몸이 뭐가지 체격으로 욕심과 심술이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었습니다요. 얼른 들어가. 예. 아이고, 아이고 형님, 어떻게 오셨습니까요? 흥보야, 예. 너 누구지? 부고받고 왔냐? 어디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임마. 우는 뚜꾼에게다 뜨거운 텐배째를 그냥 확 털어넘을 거 있게. 봐봐, 예, 야. 형님, 이게 누구네 집이냐? 제 집 올신다. 이게 너 그 집이요? 예. 새들어 사는 집 아니고? 아이고, 아닙니다요. 상산이 괴변이다. 형님, 들어가시죠. 예, 흥보야, 예. 내가 너한테 헐 말씀이 있다. 아이고, 말씀 오시죠, 형님. 내가 요새 들은 게 너 뭐 밤짓을 맡고 댕긴다면서? 밤짓이라뇨?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하니 이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너 이번 영원히 이놈! 아이고, 형님의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기가 눈 도둑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재산과 이 재물이 일조일석이다. 어디서 났단 말이야? 이놈을 저으려면 우영부 출산이 번지가 지나섰다니. 그하니 딱한 일이냐 사일이 차허였으니 이놈은 잔만 말고 천기구설 할 것 없이 세간과 전당 문서 돈께 돈값 샌댁까지 내게다 맡겨놓고 처녀를 거느리고 10년만 한겨보고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면을 얻으나 그때 돌아와 산도로 허여라. 내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세간에다 털끝만치라도 이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내미야, 이놈아.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자등 내력을 나래이다.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천막 끝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쳐박으르다 기름 저게 뜻밖의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아 그냥 거짓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수 울려서 피 흘리고 팔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을라고 하더구만 이라. 예, 그렇게 제비 새끼가 한 마리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수 무너져가지고 피 흘리고 팔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을라. 예, 형님. 이놈아. 예, 이놈아. 예, 그러면은 얼른 내려가서 팔로 싹싹 비벼버려야지. 그냥 그걸 놔뒀냐? 예, 그래가지고 명태 껍질 넣고 당사실로 꽁꽁 동여매어 살려주었더니만 아 그 이듬해 자 강남을 갖다 다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다 주더구만이라.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예. 그 제비 미쳤던가 봐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었더니 박새 통 열렸구만. 심었은 게 열렸을 테게 이놈아. 그래갖고 예,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밥송이나 끓여 먹으려면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냥 슉! 칼라 보았더니 뭐 구랭이 나오냐? 아니요. 그 밥송에서요. 은금부와 돈 그냥 쌀 가득 넣어서 부자가 된 것이지 뭐 선영형도 제가 도둑질을 했단 말씀이오. 그렇게 박통 속에서? 예, 박통 속에서. 박통 속에서? 예, 박통 속에서야. 예, 예. 부자 되기 천하시구나. 그렇게 예. 어떻게 제비, 다리, 새끼 이렇게 하나 분질러 가지고 그냥 동해 매주면 박씨를 굴고 온다 그런 말이냐? 형님, 억지로 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뚝 떨어졌구만이다. 그런 게 저절로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억지로라도 촥 분질러 버리. 야, 나 갈라. 아, 형님 벌써 가시냐? 아니, 예. 너는 제비다리 하나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는 지금 건너가서 동네 제비 한 100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촥촥촥촥 분질러 버리면 이놈아 거부 장자가 안 되겠냐? 형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산약제 그러기 때문에 제비가 없습니다. 제비로? 예. 코로나 그리고 예. 제비가 3월 삼진 날이 돼야 들어와. 그러죠 형님. 알았다. 내년 봄만 와봐라. 그냥 이 도라문 근처에 있는 제비는 다 잡아서 내가 부질러버릴 거야. 형님. 뭐야? 예. 저거 뻘건 게 저기 뭐냐? 예. 화초장 물시다 형님. 화초장? 예. 저 안에 뭐 들었냐?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은금보화가? 뭐야? 예, 예. 너 저거 나 돌아. 아, 그렇지나 저는 형님 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 지어놨구만이나. 네가 내가 오면 주려고 따로 이렇게 목 지어놨어. 참 신통방통 무브랑통이다. 말이 나와 신게 말이지. 예, 예, 예. 내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쁜 음성 키웠냐. 예, 예. 내가 너 엇구댕이에서 등글자 짓물러버렸어. 예, 예. 그리고 형제윤기 알지나. 형제윤기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예예. 이대로 치면은 예.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그냥 내 거요. 가령 예. 내가 어디가 죽을 때가 있으면 동생이 가서 죽고 예. 동생이 죽을 때가 있으면 그냥 가서 뒤져. 제가요? 응.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고 볼 것 같을 지경이면은 예, 예, 예. 나는 이 집안 장손이라 그냥 선영을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이고 천당이고 인마 그런 거 알았으면 갖고 와. 근데 이제 관객들한테는 그래도 되는 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저 형님이 안 되죠. 죽을 때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죠. 동생이 아니라. 그 야. 예. 네, 가족끼리 가족 갖고 와. 가족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형제간이 저걸 하나 들으라고 이놈이 이 핑계 저 빨리 내고 자빠졌네. 저기 야, 야, 아, 보시, 보시, 많이 들었는 것 같다. 조심하시기라. 무겁냐? 예, 형님 조심하시기라. 무거? 예, 무겁습니다. 네, 형님, 뭐 윤인대 쌌는데 잘 내십시오. 내가 요놈 치고 가다가 예. 요 장에 그냥 촥 깔려서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밀어라. 예, 지금 밀어. 예, 형님. 야, 야. 너 시방 미냐 뒤에서 잡아 땡기냐? 아 믿고만이라. 다시 밀어. 예, 형님. 이놈이 밀으란 게 위에서 누르고 자빠져 이렇게 밀어. 자야! 에이 도둑놈 같은 이라. 아 밀어 이놈아 밀어. 예 형님. 형 괜찮습니까? 야 흥보야 예. 나 똥개려 버렸다. 가만 이거 장 이름이 무엇이야? 예. 화자 초자 장자 올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가 유식은 지기 짝짝짝짝짝짝 정신 헷갈려 이놈아 한 줄로 참 내려. 예. 화초자 올시다. 화초자 예. 들어가. 예, 형님. 잘 들어가시기. 너희 형님 들어가시기. 어서 들어가시기. 짜증을 내어서 무어다나 삼화를 바치어 무어다나. 내가 너 보는 것이 더 짜증난다. 나 가짜네 죽겠네. 나 참. 가만. 화초장 잊어버릴까 싶은 게 왜 옴생가였어. 화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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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냐.
사촌이 하나 늘어났다. 무엇이냐? 장화촉 아니지? 화장촉 아니다. 화장장 장장촉 장촉와 아이고 요것도 아니다. 천장 방장 구둘장 아이고 요것도 아니고 된장 간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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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요? 이러니